안정적이고 별도의 어떤 경쟁이 필요 없는 사실상의 황금알을 낳는 어떤 시장이겠죠. 사람들도 생각하는 목적이 뭐 이제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디 아이고 관공서를 아이고 많이 일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 가리는 그런 게 불과한 것 같고. 원전 묵시록 2014. 오늘은 핵폐하들이 핵발전소의 용역 사업을 독점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를 나눠 먹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9곳을 분석해봤더니 이들은 전국 26개 핵발전소의 용역을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3년마다 2천억 원이 넘는 전기료를 갈라먹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 정부 유관부처 출신 간부들이 회전문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발전소를 돌리면 누군가 방사성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한수원은 이 방사선 관리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청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네요.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건설 중인 것까지 합하면 전국에 2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두 기씩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방사선 관리 하청은 13군데 생깁니다. 한번 입찰을 하면 대개 3년치를 하는데 입찰 금액은 총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의 용역 업체는 전국에 겨우 9개. 이 9개의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13개의 일감을 나눠 가지는 셈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업체 한 곳당 한 해 8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업계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아예 출입이 안 됩니다. 담당자에게 용건이라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직원이세요? 그러면? 직원이에요. 아, 거기 원자력이요? 이제 그걸 좀 묻지 마시고 저는 저희들이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시라고요. 사람이 쉬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가시라고. 할 수 없이 간판도 없는 건물이라도 한 컷 찍어가려고 했더니 위협적인 언사가 나옵니다. 아니, 아니 남의 건물 왜 찍어요? 아, 이 건물이 그러면 자기가 남의 원자력 건물. 아, 모른다고요. 아, 모른다고요. 아, 몰라요.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말하고 있습니다. 찍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 팀장님이세요? 직접 설명을 듣는 건 불가능한 것 같네요. 이 업체는 2007년 고리 1, 2, 3, 4, 5기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을 따냅니다. 3년짜리 240억 원입니다. 2010년에는 월성 3, 4, 5기 80억 원, 같은 해 고리 1, 2, 5기 120억 원, 그 다음에 울진 5, 6호기 130억 원, 그 다음에 신고리 3, 4, 5기 100억 원, 그 다음에 영광 1, 2, 5기 140억 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전국의 발전소를 돌아가면서 일을 따냈습니다. 총 금액이 무려 810억 원.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회사 2013년 매출액이 150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 핵발전소 방사선 용역으로만 1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 업체가 13개 구역을 돌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마다 한수원으로부터 수주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의 마피아 구조는 2004년 이래 고착화됐습니다. 실제 계약 현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사선 관리 용역 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동일 용역 실적, 유사 용역 실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 용역은 발전소니까 당연히 이 업체들이 계속 하던 업체니까 동일 용역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사 용역 실적을 있으면 점수가 좀 되는데 유사 용역은 한 또 네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국내에 그거를 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5년 전인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6곳에 대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고 또 더군다나 이미 진입한 업계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별도의 어떤 경쟁이 필요 없는 사실상의 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어떤 시장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업자들이 원자력 정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지. 용역업체들은 3년에 한 번꼴로 발전소를 바꿔가면서 막대한 돈을 벌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사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변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용역업체들이 간판만 바꿔 걸어가면서 인력 파견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굳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안 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용역을 주냐는 거죠.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드냐 그것도 아니고 이 방사안전관리 용역업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하나의 로또로 보인다는 거죠. 눈먼 돈이 떨어진다 이거 하나 따면은. 한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수원에 제출한 실제 용역비 산출 내역서입니다. 한 해 50억 원이 넘는 용역비 가운데 직접 인건비는 25억 원으로 절반 정도. 하지만 그 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재경비가 무려 15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에서 한수원 측에 이 재경비의 내역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해당 업체들의 영업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면서도 원청사 직원들을 사용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용역사에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거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거 있는 것이 그 절반 이상의 금액을 어디론가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겠죠. 그게 용역업체이든 누구든 간에. 돈이 되는 곳이어서인지 한수원, 한전, 정부의 원자력 관련 부처 간부 출신들이 회전문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9개 업체 가운데 8개의 이른바 전관들이 진출했습니다. 모두 18명입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무, 부사장, 사장 등 대부분 고위직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품, 인격,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이제 여러 그 저기 능력, 그 사람의 이제 지식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주류가 이제 판단을 해서 내려주는. 한수원 2직급과 뭐 이런 거. 그런 건 무관한 거죠. 뭐 3직급이면 또 4직급 그 사람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그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오는 것이지. 한 해 800억 원이 넘는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시장. 10개도 되지 않는 업체들. 한번 들어오면 거의 퇴출되지 않는 구조. 간판만 새로 걸어놓으면 원래 있던 인력이 알아서 일하는 손쉬운 사업. 여기에 한수원과 한전 간부들의 유착. 전형적인 핵마피아의 공생구조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이처럼 각 분야마다 뿌리 깊이 형성된 마피아들은 그렇게 간단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교육 마피아, 교피아들의 실태를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은 환경 친화적으로 지은 건물에 붙여주는 건데요. MB 정부 때 본격화돼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의무화됐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70%가 특정 인증기관에 몰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녹색 건축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그러나 학교 건물에 인증 명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학교 관계자도 인증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처음 듣거든요. 초등학교 어제 알았고요. 이게 있다는 것도. 지난해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서울의 또 다른 학교. 취재진이 방문하자 담당자가 캐비넷 깊숙한 곳에서 인증 명판을 꺼냅니다. 자랑스러운데 붙여놓고 싶잖아요. 별로예요. 저는. 건물 다 7학년 쪽에서 건물 지기 때문에 큰 의미력은 없다고 봐요. 받는 것도
차에 면판이나밖에 안 돼요. 이들 학교의 녹색 건축 인증을 한 기관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 각각 1,200만 원,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전국 학교 건물의 71%가 이 기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평균 1,500만 원 정도. 1998년 설립 이후 이 기관이 지금까지 걷어들인 수수료는 17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 학교들이 이곳에 인증 심사를 맡긴 것일까요? 인증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왜 그 인증 기관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뉴스타파 취재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를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주하고 될 지게요. 그거를 받는 거를 조건으로 지들이 용역을 하든 또는 이제 준공을 하든 공사를 하든 그렇게 이제 지분을 갖고 하는 거죠. 특히 각 교육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건물 친환경 인증 심사의 90%를 이 인증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수수료는 모두 교육청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선정한 인증기관은 2012년까지 4곳, 작년부터는 11곳으로 늘어났지만 유독 이 업체가 학교 건물 인증 사업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반면 2002년 인증 사업을 시작한 LH나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두 군데 공공기관이 따낸 학교 인증 사업은 전체 학교 건물의 10%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 후발주자로 뛰어든 교육환경연구원이 전체 학교 건물의 70% 이상을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이곳이 전문 연구기관이어서 예산을 몰아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이에요. 학교 전문기관입니다. 정말 그 순수하게 학교 시설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 전문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글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연구원의 임원을 살펴보면 순수한 연구기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진의 40%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 출신이 각각 상근이사로 재직 중이고 교육부 교육시설 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 서울시 교육청 시설과장 출신이 감사로 있습니다.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작년 8월까지 이곳의 등기이사였습니다. 이런 기관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수한 건가요? 특수하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사가 지금 도는데 감사의 초점이 그거거든요. 관비야. 그래서 뭐 공무원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신설위원을 하거나 뭐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환경연구원 측은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님들 구성이 학계와 공무원과 관계와 그다음에 저희 뭐 실무 계통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는 딱 맞고요. 그다음에 두 분 외에는 전부 다 상임이사 외에는 나머진 다 비상임이사로서 여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상임이사로 되신 분도 5년 이상 여기 전역 퇴직하신 지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의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의 말은 다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후배들일 거 아니에요. 시설직 같은 경우는 소수예요. 시설직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요. 사람들도 채용했는 목적이 뭐 이제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디 아이고 관공서를 아이고 많이라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도 뽑은 거고 아마 뭐 지금도 마지막 들어가는 사람도 뭔가 또 서울시계의 캔슬을 알고 또 말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자꾸 뽑는 게 특히 이곳은 매년 수십 명씩 교육부와 교육청 시설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외 연수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지난 8년간 300여 명의 공무원이 이곳 예산으로 이탈리아, 체코, 이집트 등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인증심사 발주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결국 막대한 교육청 예산이
이 기관을 통해서 교육시설 담당 공무원 외유 비용으로 허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관련 공무원들은 대가성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상 업체한테 70%의 비용을 받아서 해외를 갔다는 거는 이게 약간 선심성이나 대가성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닌데. 해외 연수 모집은 교육부를 통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연수는 매년 이제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전국 시도 기술직을 그 모집하는 거고요. 많은 교육을 시켜주는 거니까 어쨌든 부담 없이라고 그냥 연수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뭐 학교에다가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연수 혜택을 받은 시설 담당 공무원이 녹색 건축 인증 기간 선정 과정에서 실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법률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교육부 공무국의 여행 규정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산하기관에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대부분의 수익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발생시키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로부터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아서 이 연수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규정에도 어긋나고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관은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과 2013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에서 6천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내는 등 정부 발주 연구 용역도 많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교육환경연구원은 녹색 건축 인증 수수료로 14억 원, 연구 용역비로 10억 원 등 매년 25억 원가량의 수입을 대부분 정부 사업을 통해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비영리법인이라지만 이 연구원의 이사장 연봉은 2억, 원장은 3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이곳은 정부가 지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관 등에도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용역을 몰아준다면 수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교에서는 실제로 천만 원, 이천만 원의 예산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특히 항상 이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냉난방비조차도 없어서 그리고 학교 운영비가 지금 대폭 지금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운 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돈이 사실 학교도 모르게 교육청 위에서 이런 인증제 그 절차로 나갔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세월은 노란 깃발 지겹다 이제. 저희들은 이 노란 깃발을 절대로 없애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보관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월호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가슴에 묻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관해 달라고 저희들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노란 깃발 지겹다는 발언은 뭐죠, 그러면? 노란 깃발 지겹다는 거는 그것은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좀 보관을 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그 가로등 옆이나 이런 데 막 찢어지고 비가 맞아서 너덜너덜한 건 정말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그렇게 오래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양새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그렇게 애도하는 마음이 회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더 이상 저렇게 하는 거는 세월의 유가족들을 더 진짜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시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뭐 다른 것은 불법 아닙니까? 뭐? 지금 어쨌든 다른 이해하시는 아닙니까? 거라면 불법인 걸 아니까? 다른 것은 불법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처벌 받을게요. 처벌 받을게요.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시민들이 하나하나 작성하신 이 리본을 만약에 송계했을 시에는 송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송계가 아닙니다. 보관입니다. 보관.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훼손하면 그렇게 하세요. 훼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잠깐만. 너라고. 아니야. 너봐. 너라고. 손에 있는 거 빼요. 뭐야 이거? 이거 안돼 안돼. 너라고. 너라고. 아니. 됐어요. 네, 오늘 그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은 떼지는 못하지만 차. 나중에 저희가 뗀 것을 사진을 찍어 저희가 올릴게요. 영상으로 우리 사이트에 올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사이트 뭐 일베에서 아니요, 뭐 저희 이거 일단은 저희가 저 행동하는 양심 실천을 본부라고 그 행실부 사이트 있거든. 거기다 일단 올리고 에? 거기 올리고 일베에 올릴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참고해요. 이것은 유우성 씨 사건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위조 문서인데요. 그동안 국정원 김보현 과장은 협력자인 김명석 씨가 이 문서를 가져왔고 자신은 위조를 사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런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이 위조 문서와 같고 도장만 찍혀있지 않은 문서인데요. 국정원 김 과장이 이런 형태로 위조해달라면서 협력자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초안 성격의 문서입니다. 김 과장은 자신이 준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검찰은 여기 이 글씨들을 김 과장의 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중국 단동에서 증거 조작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중국 요녕성 단둥시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핵심 문건을 위조한 곳입니다. 국정원 김보현 과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곳을 직접 찾아 조선족 협조자 60살 김명석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웅시 공항국 명의의 위조 기록을 엉뚱하게도 5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단둥시에서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협조자에게 위조를 지시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우주와 마주보고 있는 이곳 단동은 이 두 개의 위조 문서가 만들어진 무대였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위조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의 진실을 살피기 위해 이곳 단동을 찾았습니다. 먼저 취재진은 이곳에서 위조 문건들을 국정원에 전달한 당사자인 협조자 김 씨의 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인은 김 씨가 한국에서 체포될 줄 모르고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재판을 받는 것에 놀란 부인은 지난 19일 국정원 관련 증거들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거 위조와 관련해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위조 초안 문서들입니다. 뉴스타파도 취재 과정에서 이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위조된 허룽시 공항국 회신 공문의 초안으로 보이는 문건입니다. 도장이 없고 날짜가 다르다는 점 외엔 이미 위조로 확인된 허룽시 공항국 회신 공문과 똑같습니다. 위조 초안 위아래는 중국 도장을 찍으라고 손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국정원이 초안까지 만들어 증거 조작을 지시하고 위조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검찰은 지난 29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 회신 공문 초안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었고 김 씨는 김 과장이 보낸 문건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초안의 글씨체가 김 과장의 자필 진술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검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법정에서 김 과장의 기초적인 필적 대조 작업을 마쳤다며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위조한 걸 몰랐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사하고 지시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발뺌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 가리는 그런 게 불과한 것 같고. 뉴스타파가 지난해 12월 초 위조문서의 발급 담당 부서로 기재된 허룽시 공안국 관리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보도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문서를 위조하려 했던 정황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협조자 김 씨가 지난해 입국했을 때 김 과장이 준비한 확인서의 초안입니다. 허룽시 출입경 관리대대는 관리과라는 명칭과 업무 도장을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이 써 있고 역시 도장이 들어갈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말 김 과장으로부터 강요받았다는 자필 진술서 초안도 확인됐습니다. 위조된 유 씨 출입경 기록과 회신 공문을 중국 공안부 간부들의 도움으로 입수했다는 내용으로 간부들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란으로 표시했습니다. 단둥시 공안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왕모 씨와 허룽시 공안국 간부 이름은 별도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국정원 김 과장은 이 진술서를 근거로 김 씨와 친분이 있던 단둥시 공안국 부국장 왕모 씨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간부를 소개받았고 이를 통해 위조가 아닌 오류를 수정한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협조자 김 씨는 왕 부국장이 현직이 아닌 전직 공안국 간부이며 현재는 수산물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단둥을 찾은 취재진은 국정원과 협조자의 말이 맞다면 위조문서 입수 경위를 잘 알고 있을 왕 부국장이란 인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단둥시 공안국 내에 왕씨성을 가진 간부가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수산물 업자로 일하는 것은 맞을까? 단동의 수산물 업계라고 해봐야 시내의 작은 시장이 전부여서 웬만한 업자들은 서로 다 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왕 부국장이란 인물과 닿을 수 있다는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끝자리 번호 691. 확인 결과 이 번호는 국정원이 왕 부국장이란 인물과 관련해 확보했던 유일한 연락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허룽시 공안국 회신 공문을 입수하기 위해 국정원이 협조자 김 씨에게 요청해 받은 겁니다. 당시 김 씨가 국정원 측에 다 죽이려고 하느냐며 반발했지만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받아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문의 왕 씨를 만날 수 있는 사무실에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진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안내해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 단동시 공안국도 무역업자의 사무실도 아닌 도심의 한 복사가게였습니다. 복사와 타자, 팩스 등의 사물을 대행해주는 곳으로 인근의 무역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벽에는 여러 팩스들이 걸려있고 문서를 찾아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번호 알려주시면 어떤 분이에요? 무역 사는 여러 가지죠. 지금 복사하는 가게나 무역하는 사람 많이 가게야. 이곳에서도 왕 씨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왕 씨라고 중국 분이신가요? 아니, 그건 16살. 2월 3일마다 이름을 거의 안 알려줘요. 사정이 이렇고 보니 검찰마저도 재판에서 왕 씨가 이미 죽었거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며 김 씨를 추궁했고 구체적인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도 김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철석같이 믿었다는 협조자들을 수소문하기 위해 이곳 단동을 찾았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또 하나의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하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것처럼 핵피하, 교피하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마피아들이 또아리를 틀고 국민 세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길래 이런 상황일까요? 사실 박 대통령에게 관피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친박, 박피아들을 낙하산으로 계속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곽성문 방송광고공사 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순견 한정기술감사, 백기성 인터넷진흥원장, 잔희윤 관광공사 감사,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 등이 모두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당시 낙하산 방지 공약을 냈을 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과연 기억할까요?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한때 스스로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그리고 약속 지키기를 시도라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행동하겠습니다. 국민과 행동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먼 바다 인도양도 태평양도 아닌 저만큼 육지가 보이는 그냥 동네 가까운 바다인데 얼마나 몸부림치는 고통으로 일그러졌을까. 이 높은 곳에 와서 하늘을 향해 기원합니다. 어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번에 엄마하고 팽목항 갔는데 저희 엄마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순전히 우리가 저 배에 타지 않는 것은 운일 수도 있다. 아이고. 여기는 저 지리산 백두대간의 끝자락인데, 끝자락의 행정봉인데요. 여기 봉화대가 있습니다. 봉화대가 있어서 우리가 나라가 위기일 때는 봉화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 그 지리산에서 봉화를 올리자. 나라가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나라를 구하자는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네.